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의과학연구부의 김형준입니다. 저는 이제 한의 치료의 효과를 뇌영상으로 측정하고 그 기전을 규명하는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침치료 말고도 한의원에 가시면 보통 한약을 먹고 또 요즘은 약침도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약침이나 한약이나 그다음에 비약물 치료인 감정자유기법 치료의 뇌영상적 기전을 보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통증질환이나 소화기질환에서 한약의 치료 효과를 보는 것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정신질환의 감정자유기법이라는 새로운 치료법이 나와서 감정자유기법의 치료 효과를 보는 그런 뇌영상 연구들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낯설 수 있겠는데 감정자유기법이라는 새로운 치료법은 이제 얼굴의 경혈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긍정적으로 회상을 하는 치료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거미가 무섭다면 경혈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나는 비록 거미가 무섭지만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이런 확언들을 외우면서 치료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치료법이 처음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저희들도 이제 생각을 했지만 저희가 임상에서 이제 하도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임상 연구를 한번 수행해 봤더니 30% 이상 증상이 감소되는 놀라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침뿐만 아니라 한약, 약침, 그리고 감정자유기법의 효과를 뇌영상기법으로 측정하고 그 다음에 그 기전을 뇌영상 연구를 통해서 규명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한의학연구원 권선호라고 합니다. 저는 신변종 바이러스 감염 질환 대응 한의 범용 기술 개발이라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죠. 이에 국가적으로 코로나19 및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방법 개발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도 코로나19 및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의 치료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기 및 경증기에는 감염 전파를 막고 임상 증상을 완화시켜 중증으로의 이행을 방지하는 경구 투여가 가능한 한약제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항바이러스 및 과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한의 소재를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임상 적응에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효능 강화를 위한 한의 보조제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 등 감염병에 취약하신 분들의 면역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완치 후에도 지속되는 후유증상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피로 혹은 건망을 호소하시는 코로나19 완치자들에 대한 한의학 투여의 효능평가를 위한 임상연구를 경희대학교 한방병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의학과 감염병 치료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중국 후한시대의 상한론과 명청시대의 온역론으로 이어지는 전통의학을 활용한 전염성 감염병 치료 역사는 매우 깊고요. 현대에 이르러서는 2003년 사스 및 현재의 코로나19 대유행에 이르기까지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중국 중의학의 치료 기술을 적극 활용한 결과 높은 치료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물론 신종 감염병 방역에 적극 앞장설 수 있도록 저희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의학 융합연구부의 이미영입니다. 저는 정신신경계 치료제 개발을 위한 우울증 치료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신질환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전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이 따름으로써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로 우울증 유병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OECD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우울증 유병률은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이 우울증 또는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OECD 국가 중 1위임에도 불구하고 항우울증 소비량은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울증 치료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연구팀은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전통 처방으로부터 효과가 빠르고 부작용이 없는 정신신경계 치료제 개발을 통해 숨어있는 한약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존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방풍통성산에서 우울증 개선 효과를 발견했는데요. 우울증 유발 동물 모델에 약물을 투여를 했을 때 불안 및 우울 개선 효과가 나타났고 그리고 뇌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에도 효과가 있고 그리고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는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이중 치료 효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물 실험에서 새로운 효능을 확인한 후에 임상 시험에서도 똑같은 효능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약품 개발을 수행을 하는데요. 현재 방풍통성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상 임상 시험 승인을 받아서 곧 임상 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하게 전통 한약 소재로부터 정신질환 치료제의 효과가 있는 치료제 발굴을 위해 과학적 근거 마련을 통해서 꾸준하게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응원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 데이터부의 진희정입니다. 저는 사람의 유전체 정보를 이용해서 한의학적 다양한 형질들을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은 숨쉬는 것, 먹는 것, 자는 것과 같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리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사람의 기운, 즉 정기가 튼튼해야 질환을 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질환으로 한의원을 방문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곤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0에서 20%의 사람들이 수면장애를 경험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수면제에 대한 부작용과 수면 효과 개선의 미비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수면장애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다양한 질환들이 함께 치료되는 한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는 사람의 유전체와 마이크로바이옴 정보를 분석해서 그 사람의 수면장애에 가장 적절한 최적의 한약 기술을 알려주는 즉 수면장애 맞춤형 한의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 총과 유전체의 합성어인데요. 이 중에서 장내 미생물은 수면과 연관이 깊고 약물 반응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 연구 결과가 수면장애에 대한 선천적인 후천적인 요인을 밝히고 한약 자격점에 대한 과학적 근거 또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면제의 한계를 넘어 안정성이 입증된 한약을 기반으로 국민, 나아가 전 세계인이 꿀잠 잘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